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일단 날짜 확인하는 걸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요, 네, 10월 10일 되겠습니다. October 11th 되겠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명언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같이 재밌게 가보도록 해요. 오늘 명언도 굉장히, 네, 생각해 볼, 일상생활에서 또 영어적으로도 생각해 볼 부분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근데, 자,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원포인트 문법 3강, 또 4강에서 아마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5형식, 4형식, 5형식 거의 뭐 다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했었고, 3강에서 아마, 그쵸, 목적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늘할때 제가 지금 볼 때는 늘 이렇게 찍고 넘어갑니다라고 했던 그거, 맞아, 그거. 찍고 넘어가는 그거. 그러니까 동작을 할 때, 한번 복습해 볼게요. 동작을 할때 있잖아요. 동작을 할 때, 동작을 한 다음에 행위자 나온 다음에 동작을 한 다음에 대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상이 바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떻게? 방향성 찍고 나올 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 ask him 하면은 뭐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I ask question 해봅시다. I ask a question. 내가 ask, 동작을 해서 ask 했는데 뭘 했어요? A question. 질문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이런 문장인데, 또, I ask him 이라고 하면, I ask 동작했어요? him 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의 방향으로, 그쪽 방향으로, 그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두개또 합쳐 버릴 수도 있다. I ask him a question. 이렇게. 방향 찍고 요 사람한테 그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됐잖아요. 요거 하나도 되고 방향성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동작만 그 대상만 얘기할 수도 있고 둘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부분 목적어 부분 얘기했었죠. 그게 오늘 유난히 많이 나와요. 유난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연두에 두시면서 생각 안 난다고요. 원 포인트 문법 한번 보고 들어오세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확 연두에 두시면서 한번 가보시면 훨씬 더 네,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볼게요. No one 어떤 사람도요 can make. 만들 수 없어요. 노니까 여기서 not이 없지만 노가 앞에 있으니까 네 부정의 의미입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뭘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드는데 어떻게 you 당신 방향성 찍고 당신이 이렇게 하도록 당신이 feel inferior 당신이 feel 하도록 당신이 느끼도록 어떻게 inferior하게 느끼도록 당신이 뭔가 이렇게 열등하게 내가 뭔가 하위 뭐 종족이야 이렇게 뭔가 열등하게 느끼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열등감을 가지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Without your consent. 당신의 consent. 동의 없이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을 열등감을 네, 느끼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열등감을 느낍니까? 그건 뭡니까?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래요. 이런 느낌이죠. 당신 스스로가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열등감 느낄 수 없으니까. 당신, 남들이 아마 제 열등한 인간인 것 같아. 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등감 안 느끼겠죠. 마찬가지로 당신의 동의 없이는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냐?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님이 여사가 얘기했는데요. 지금 앞에서도 몇번 나왔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32대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했었고 많은 인권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얘기했어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설문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What happens? 뭐가 일어납니까? 뭐할 때? Whe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아직 동작 나오겠죠? Make,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 때뭐 어떻게 만들어요? Fun을 만들어요. Make fun, 재밌게 만들어. 근데 누구를? Of you, 당신을. 본질은 make fun 하는데 이거의 본질은 뭐예요? 당신을 재밌게 만들어요. 당신을 조롱해요. 당신을 놀려요. 그죠? 혹은 or, put, 혹은 둡니다. 두는데 이 두는 동작을 you, 당신을 down, 아래로 두네요. Put you down. 근데 put down 하면요. 사실 뜻이 너무 많아요. 뭐 눕히다도 있고, 뭐 전화를 뭐 끊다도 있고, 뭐 자리를 잡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Put you down 뭐지? 이거 뭔가 상황상 보니까 뭐예요? Put you down 뭐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아래에 두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의미를 외울 게 없어요. 그냥 put you down. 상황에 맞춰서 조립하면 돼요. 상황에 내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움직이고 있으면 put it down 하면 뭐 이렇게 내려놓는 거고 여기서는 상황상 뭐예요? 당신을 놀리고 그다음 당신을 put you down 한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뭔가 아래 취급한다면 아래로 논다면 약간 뭔가 이렇게 비하한다면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외울 거리가 아니에요. put you down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쨌든 당신을 이렇게 약간 아래로 둔다면은 당신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do you accept 당신 accept 뭔가 수락합니까? 수락하는 대상은
what they say, 그죠? what 나오면 중간에 what 나오면 뭐예요? 무엇 하면서 덩어리로 무엇 어떤 무엇 they say 그들이 말한 무엇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말한 것을 이렇게 accept 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and 그리고 let let은 뭐예요? 동작 많이 나왔죠? 두는 거 두는데 둘 때도 늘 어때요? 방향성 찍고 let it 그것이 it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하게 그것이 ruin 뭐예요? 망쳐버려요. 망쳐버린 대상은 your day. 그것이 당신의 나를 망쳐버리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Let 동작 it 요거 찍고 얘가 요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고 네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now 이제 ask 물어보세요. 동작 바로 나오네요.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방향성을 찍고 갑니다. 물어보는 대사 이었어요. 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요걸 물어보세요라고 요거 나오겠죠. 그쵸? 찍고 욕을 물어보세요. Ask yourself this question.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What 무엇이 makes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Them 그들을 요렇게 만들었습니까? The experts 뭐예요? Expert은 뭐예요? 저 전문가 무엇이 그들을 전문가로 만들었습니까? 근데 어떤 전문가 on you experts on you 당신에 대한 전문가 그죠? 당신에 대한 전문가로 무엇이 그들을 장치에 대한 전문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뭐요? 당신은 그들에 대한, 당신, 걔네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왜그 말을 들어요?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무엇이 그들을 전문가로 만들었습니까? 아, 전문가 아니에요. 그말왜 들으세요?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을 전문가로 만들었습니까? 또, 그러니까, you don't have to listen. 당신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To them.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and you, 당신은 행위자, certainly, 아마도, 동작 나옵니다. Don't have to agree. Don't have to agree. Agree. 동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With them. 그들한테 동의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아는데. 그 사람들이 내 전문가야. 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Agree?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Your opinion. 당신의 opinion. 뭐예요? 의견. 당신의 의견인데, 뭐에 대한 의견? 뭐에 대한 의견? 본질은 of you. 오피니언은 오피니언인데 뭐에 대한 의견, 스스로에 대한 의견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스스로에 대한 의견. 영어로는 뭐? 의견 던져. Your opinion of yourself. 당신의 그 의견은 아직 동작 안 나왔어요. Is 그거의 존재와 상태는 the only one. 유일한 거예요. 근데 어떤 유일한 것도 자세한 얘기 나와주세요. That counts. That 어떤 자세한 어떤 애냐면은 counts 하는. Count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Countdowns 하는 거죠. 이렇게 세다란 의미도 있고. 세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아, 이거는 하나로 칠게. 이거 뭐예요? 중요한 거죠. 세다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the only one, 유일한 겁니다. 어떤 유일한 것? That counts. 중요한 유일한 것이에요. 그게 뭔가 이렇게 셀 만한, 중요한 유일한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요거 옷은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얘가요, 앞뒤 똑같아요. 뭐?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 어떤 당신의 의견, 자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그게 존재와 상태는? The only one, 유일한 겁니다. 어떤 유일한 것? 요런 유일한 것. 구조 보이시죠? 할말 던지고 자세한 정보 붙여주고 동작 나온 다음에 할말 던지고 자세한 정보 붙여주는 거. 앞에서는 뭐 전치사로 붙었고, 뒤에서는 뭐 관계사로 붙었지만, 관계사냐 전치사를 보기 전에 뭐 어순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할말 던지고, 얘는 요겁니다. 요인데 어떤 애면 요런 애예요. 이렇게. 그 구조 보이시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영어를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할 바로 그것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포인트를 집어주고 자세하게 따라온다라는 거 오늘 또 나오네 어제도 나왔고 내일도 나올 겁니다 자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PS 추신이라고 덧붙여줍니다 Today 오늘은요 오늘은 엘리노어 루즈벨트 birthday 오늘이 10월 11일이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의 네, 생일이랍니다라고 하면서 네,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짐으로 볼게요. I will refuse. 나는요, refuse 할 겁니다. 뭔가 거절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뭘 하는 것을 to feel, 느끼는 것을 inferior. 뭔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refuse 하겠습니다. 열등감, 앞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을 시간차, 느끼는 것을, 느낄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느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늘 말씀드리는 카페랑 트위터 주세요. 여기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뭐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뭐 학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열등감 느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막 남하고 비교하고 늘 그죠 또 영어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열등감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 한번 해보세요 영어 말 걸면은 대부분이 영어 되게 민망해서 영어로 다 대답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 제가 발음이 이상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냥 발음이 이상해서 정말 사실이 발음이 이상할 걸까요? 사실 저도 발음이 이상해요. 그리고 영어 쓰는 사람들, 미국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 뭐 멕시코 사람, 인도 사람 발음 보세요. 다 이상해요. 근데 그 사람들 자연스럽게 써요. 왜? 열등감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만 유난히 열등감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열등감이 없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 대한 열등감도 발음이 이상해요라고 빼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발음이 이상한 게뭔 상관이야? 내가 당연히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발음 괜찮, 뭐 이상한 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사람, refuse to feel inferior.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기를 거절하고, 아, 열등감 느낄 필요 없는 문제야 하고 자신 있게 뱉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나중에 네, 영어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맞아요. 열등감 느끼지 말고, 왜? 내가 열등감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열등감 안 느끼면 안 느끼는 거야. 나 발음 이상, 아, 알아. 당연히 이상하지. 당연히 왜, 나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상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연습 안 하면 내가 잘하게 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느끼고, 됐어. 됐어. 난 동의하지 않아. 내가 열등하지 않아.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할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영어 고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네. 갔다 왔잖아요. 네. 예. 미국식 발음이니 영국식 발음이니 요새 뭐 얘기가 많은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요. 뭐 맞아요. 인도식 영어도 있고 그쵸. 뭐 지금 미국의 상당수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스패닉, 맞아요. 영어 예, 못하는. 그쵸. 남미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 발음은 흔히 우리가 배운 영어로 알아듣기도 힘들 정도가 많이 맞습니다. 있어서 맞습니다. 발음이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맞아요. 우리의, 고민할 필요는 그쵸. 없다 하는 걱정하는 생각이 들어요. 것만큼은 맞아요. 사실 영어가 세계의 언어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발음이나 액센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들도 좀 약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영어가 세계 표준 언어라고 생각하는 약간 거만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미국 사람들조차 버려야 된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세계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을 못 뱉게 할 만큼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고요. 녹음하시면서 발음 또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꼭 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